안녕하세요. 이정입니다. 오늘 어제 주말에 너무 차도 많이 밀리고 못올것 같아서 학원 끝나자마자 잠깐 들렸다. 지금 새벽이지만 지금 너무 꽃들이 예뻐서 산도 완전히 벌써 이렇게 다 뭉클뭉클 다 잎새가 피었습니다. 우리 식물들은 저 대신 열심히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얼마나 싱싱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, 뒤뜰에 연산홍 한 줄기는 무지개처럼 이렇게 피어가지고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. 우리 식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이 줄사초들이에요. 너무 싱싱하죠? 얘네들은 저랑 한 20년 가까이 잘 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좋은 난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애들입니다.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다 팽가쳐 놓고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, 지금. 그래도 지금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가는 봄이 아쉬워서 한번 찍어볼까 해요.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? 진짜. 겨울에, 이거는 추위에 좀 약해가지고, 아, 저랑 영원히 갈지. 걱정이 됩니다. 굉장히 손바닥 많은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길렀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여기 좀 보세요. 꽃이 지금 엄청 너무 예쁘죠? 제가 작년에 30그루 삽목해서 이렇게 키운 애들이 올해는 꽃도 피울 것 같아요. 몇 송이 폈는데 제가 잘랐습니다. 지난 가을에 꽃꽂이했던 먹새풀도 이제 무색하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필그 계절꽃, 찔레꽃, 엉겅퀴, 붓꽃들이 너무 예쁘죠? 이런 봄을 다 보지 못하고 밖에 가서 촬영해야 되겠다.